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의 단편 중에 대답 없는 사랑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작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그의 본명은 알렉세이 페시코프이고 1868년 볼가강 연안 니즈니노 부고로드에서 태어났으며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난 속에서 각지를 방황하면서 거의 독학으로 글을 깨우쳤습니다. 1892년 마카르 추드라로 문단에 데뷔하였고 1895년 첼카시를 발표해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투르게네프와 토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체호프 등과 황금기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도시 빈민과 불황자, 노동자의 삶과 의식을 대담하고 낭만적인 문체로 그려냄으로써 20세기 초 러시아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원제목 1922년에서 1924년 단편집을 번역해 주신 이강은님의 해설에 의하면 고리키는 한 편지에서 이 단편집은 자기 내면에서 자라고 있는 무성한 수염을 깎아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일련의 새로운 형식, 다른 어조를 모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렵고도 책임을 요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모색들이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대답 없는 사랑은 평생 한 여배우를 사랑해 그녀를 헌신적으로 돌보지만 한 번도 사랑의 대답을 들어보지 못한 한 사나이의 애절하고도 가슴 아픈 회고입니다.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학동네 출판 이강은님 옮김 지은이 막심 고리끼 대답 없는 사랑 오늘 읽어드릴 부분의 이전 이야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장가 골목의 문구용품을 파는 한 작은 가게를 지날 때마다 나는 마치 그 좁고 어둑한 도시의 틈새에 남아도는 잉여의 인물 같은 가게 주인에게 궁금증을 느낍니다. 내가 봉투를 사려고 가게로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별로 달갑지 않은 태도였고 물건을 싼 다음 짤막하게 값을 얘기하고 분명히 어서 빨리 사라져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느낀 순간에 여자의 초상이 담긴 엽서가 눈에 들어왔고 그곳에는 라리사 안토노브나 도브린이나 여러 지방 극장에서 활동한 유명 여배우 엽서 아래에는 이렇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자 가게 주인은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무척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괴짜임에 틀림없다 라고 생각한 나는 그에 대해 좀 더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비누사업가로 성공하여 부자였지만 어머니는 그가 9살, 그의 남동생 콜리아가 6살 때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따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죽고 말았죠.
아버지는 항상 분노에 눈이 먼듯 하셨고, 18년이나 혼자 사시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들이었던 가게 주인 표트르는 중학교를 마친 후 아버지 뜻에 의해 사업일을 배웠고, 몸이 약한 동생 콜리아는 대학에서 수학, 화학 등도 배우게 하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에 온 동생과 그는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 9월 말 극장 시즌이 시작되어 동생과 동생 친구들 중에 하나인 파블로프와 함께 공연을 보러 갔다가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여배우 라리사 안토노브나의 눈길을 느끼며 그녀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지적인 동생 콜리아 역시 라리사를 좋아하며 형제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형인 표트르는 동생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진심으로 사랑하였으므로 한발 물러서서 라리사가 필요해 할 때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부활절 전주일 라리사를 만났던 콜리아는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아 자살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알 길이 없었으나 그럼에도 표트르는 원인이 되었을 라리사에게서 끝내 마음을 떼지 못합니다. 그녀는 무대 위의 배우로서 성공하기를 바랬고, 문 남성들과 연애를 하였으며, 대중적이지 못한 그녀의 작품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그는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만 바라보며 대답 없는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도주 더 드릴까요? 그는 일어나서 페치카 쪽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아주 좋은 포도주가 있어요. 그녀가 좋아했던 생 에스테입니다. 그 당시 내가 프랑스에서 직접 주문한 거죠. 그는 조심스럽게 두 병을 따서 하나는 내 앞에 놓고 다른 한 병은 자기 잔에 가득 따르고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입을 닦고 말을 이어갔다. 유영하듯이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마치 찬송가를 읊조리듯이. 그녀는 종종 사랑에 빠졌지만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마치 자연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의무를 다했다는 듯이 식어버렸죠. 탐보프에서는 그녀 때문에 교도소장이 장교와 주먹질을 했고, 결국 결투를 벌였는데 교도소장이 부상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둘다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어떤 지주를 따라 그의 영지로 떠나버렸죠. 그 지주는 고대 무덤 같은 걸 발굴하는 일을 했는데, 얼굴도 못생기고, 힘도 별로 없고, 그저 웃기만 잘하는 사람으로, 한마디로 괴짜였죠. 그녀는 대체로 괴짜들에게 흥미를 느끼곤 했어요. 지주 집에서 꼭 26일을 지내더군요. 난 항상 그녀의 로맨스가 며칠이나 가나, 정확하게 세어보았어요.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언제고 그녀에게 이 모든 걸 상기시켜 주어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도 인간인데, 그런 나날들을 보내면서 언젠가 그녀에게 복수해 줄 희망이라도 가져야 했던 겁니다. 라리사가 누군가를 특별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보면 난 알았죠. 아, 시작되는구나, 라고요.
내 짐작이 틀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난 그녀를 찾아가는 걸 멈췄지요. 밤마다 이를 갈며 생각했어요. 독약이라도 타 먹을까? 가는 도시마다 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죠. 그래도 그녀가 자유로워지면 나는 정말 양순한 종처럼 다시 그녀 주변에 톡 나타났던 겁니다. 물론 표정은 좋지 않았지요. 그러면 그녀는 내게 지팡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죠. 페트루샤, 바보짓 하지 마세요. 한 번은 참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물어봤어요. 사람을 개처럼 만들어 놓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녀는 날 빤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고 대답하더군요. 당신은 거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한숨이 날 몹시 놀라게 했죠. 난 진정되었고, 전보다 더 고분고분해졌죠. 어떤 작가하고도 사랑에 빠졌었는데, 희곡을 쓰는 작자였죠. 오만하고 거친 사람이었죠. 저녁을 먹을 때 그자가 식탁 밑으로 그녀를 꼬집었던가 봐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페트루샤, 이분이 아내에게 가실 때가 됐나 봐요. 배웅해 드리세요. 그래서 난 그자를 내보냈지요. 별로 공손하지 않게 말이죠. 오만불손한 사람이었죠. 작가라는 사람들을 몇명 보았는데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어딘가 여성스럽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어요. 모두 고개사처럼 조심조심 움직이고 어떻게든 남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썼죠. 그런 집시 같은 생활, 온갖 쓸데없는 일들과 가식적으로 꾸며낸 일들 속에서 난 5년을 라리사 곁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6년째 되는 해에 톰스크에서 내게 또 다른 인생이 펼쳐졌죠. 더 좋은 것인지, 더 나쁜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시베리아 사람들은 거칠고 야수 같죠. 그러나 라리사는 거기서 노라 역을 아주 잘했어요.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했지요. 시베리아 사람들이 몰려들어 곰처럼 그녀를 에워싸고 앉아 눈으로 그녀를 뜯어보았지요. 짐승 가죽을 선물하고 말을 태워주고 한바탕 소란을 피워댔어요. 오죽하면 나같이 자제력이 강한 사람까지 정신없이 현혹될 정도였죠. 라리사는 최고의 기분이 되어 훨씬 더 아름답게 빛이 났어요. 그러다가 두 부자놈이 누가 먼저 새해가 되기 전에 그녀를 정복할 것인가를 두고 내기를 걸었다는 걸 어쩌다 내가 알게 됐죠. 나는 그 둘을 레스토랑의 독방으로 초대했어요. 리볼보 권총을 지니고요. 시베리아였고, 난 거의 매일 밤 늦게 집에 들어가곤 했거든요. 난그 사냥꾼들에게 말했지요. 당신들 두 사람, 이상한 짓들을 당장 그만두세요.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요. 만일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들 머리통을 날려버릴 거요. 처음엔 내게 덤벼들려고 하더니 내가 권총을 들이대며 겁을 주자 그제야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요. 알았소. 좋아요. 그들은 내게 술을 먹이려고 들었지만 나는 마시지 않았고 자기들끼리만 취하도록 마셔댔지요. 한 놈은 마르고 굴에 나룻을 기르고 있었는데 바보 성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눈은 완전히 도둑놈이었지요. 다른 놈은 뚱뚱하고 얼굴이 빨갰는데 말은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게 했지요. 술에 취하자 구레나룻이 루비 반지를 내게 쑤셔 넣으며
선물로 받으라고 하더군요. 일이 다 그렇게 잘 끝날 뻔했는데 불행하게도 라리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며 내게 등을 돌리고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지요. 아주 낯선 표정이었고 악의가 시퍼렇게 서려 있었죠. 그녀는 내게 이렇게 지시하더군요. 그 짐승들을 저녁에 집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넷이서 저녁을 함께 하게 됐죠. 라리사는 멋지게 차려입고 친절하게 굴며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농담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예요. 뭐냐 하면 당신들 두 분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게 농담이라고 생각하면서 껄껄댔죠. 하지만 라리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욕을 해대자 얼굴이 벌개져서 주먹이라도 휘두를 태세였죠. 난 얼른 그들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녀는 방 한가운데 우뚝 서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더니 나를 낯선 사람 보듯이 바라보더군요. 당신도 가요. 가세요. 그녀를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걱정됐지만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인가 다시 공연을 하게 되었을 때 극장 객석 위층에서 휙휙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아래층에서 누군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고 소란과 욕설이 오가고 부인들이 비명을 질러댔지요. 가까스로 한 막이 끝났을 때 난 분장실로 뛰어갔지요. 그녀는 침착하게 거울 앞에 앉아서 얼굴에 분을 바르며 묻더군요. 분명 그놈들이 그런 거겠죠?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그때 그녀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다들 이럴 수가 있느냐? 미안하다고들 하면서 손에 입을 맞췄고 그녀는 자비롭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참을 수 없이 사납게 타올랐지요. 다음 공연 때도 또다시 휘파람 소리가 났고 소란이 일었어요. 막간에는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경찰이 개입하게 됐지요. 다음 날 경찰서장이 찾아왔어요. 지독한 술꾼에다 무례한 자였지요. 그자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내게 페르미로 가겠다고 말하더군요. 거기서 어떤 극단주가 극장을 하나 잡아놓았다고요. 그래서 떠나게 됐는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 쿠페에 앉아 그녀가 말하더군요. 쿠페란 객차 내의 칸막이 방, 보통 침대칸을 말합니다. 페트루샤, 내가 불쌍해 보이죠? 당신이 날 불쌍하게 볼 정도라면 정말 사정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런 두려움을 품고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내게 재능이 없는 걸까요? 난 실패자고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인가요? 진실을 말해줘요. 난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말한다면 그녀가 난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이렇게 물었어요. 나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기차 바퀴 소리가 요란한 굉음을 냈고 창밖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난 끝났어. 끝났어. 전에는 그렇게 애처롭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벌써 10년 넘게 연기를 해왔는데 명성은 그리 높지 않았고 중앙에서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우리는 변두리를 떠돌았을 뿐이지요. 예, 그녀는 돈도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고요. 그러나 미모와 신선함만은 여전했지요. 마치 영원히 그 매력이 커져가는 것만 같았으니까. 그 사람은 숨이 막힌다는 듯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손으로 의자 손잡이를 꼭 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습기에 젖은 창유리에 흐릿하게 빛이 어른거렸고 희뿌연 빗방울들이 가느다란 철성 같은 빗줄기에 구슬처럼 꿰어지고 있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나지막한 빗소리와 바람소리, 홈통을 따라 졸졸거리며 흘러내리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다시 이야기를 꺼냈을 때 회색빛의 마른 얼굴은 훨씬 더 날카로워 보였다. 우린 페르미에 도착했어요. 도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격렬한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휙휙 비명처럼 울부짖는 바람소리는 지옥 같았어요. 땅을 딛는 것이 아니라 금세라도 날아올라 하얀 눈사태 속 어딘가로 날려가 버릴 것만 같았지요. 이렇게 울적한 3일이 지나자 저녁 때 라리사는 차를 마시러 오라고 부르더군요. 그녀는 식탁에 홀로 외롭게 앉아있더군요. 노란색이 섞인 짙은 붉은색 실내복을 걸치고 마흔이 다 된 나이였는데도 머리는 꼭 아가씨처럼 풀어헤치고 있었지요. 편안하고 조용해 보였어요. 그 며칠 동안 훨씬 야윈 모습이었죠. 네, 다정하신 친구. 가련한 나의 친구분이 오셨군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신은 아무런 사심 없이 날 사랑해 주었는데 난 당신 인생을 다 망쳐놓기만 했죠. 그렇죠? 망쳐버린 거죠? 그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돌이킬 수 없겠죠. 내 목덜미에 그녀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떨어졌지요. 예. 그리고 난 그날 처음으로 그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 내 불행은 더 깊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는 침대에 발라의 몸으로 가슴을 가리고 앉아있더군요. 얼굴은 편안해 보였어요. 생각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럼 우리 이제 결혼한 거예요. 괜찮죠? 이제 우리 차를 마셔요. 샴페인도 하나 주문할게요. 그런데 정말 죽음과도 같은 냉기가 나를 휩싸더군요. 난 마루에 몸을 던져 그녀의 발밑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날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벌떡 일어서더니 방 안을 빠르게 걸어다니며 숨을 몰아쉬면서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속삭였어요. 오, 내 사랑. 그러나 만일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난 더 이상 당신을... 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맙소사, 예, 그녀가 날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죠. 난 쓰러질 듯이 마루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녀는 온통 눈물범벅이 되어
방 안을 뛰다시피 돌아다녔어요. 아주 차갑게 느껴지는 환히 드러난 그녀의 몸이 내 앞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난 백치들의 오락거리에 내 가슴을 다 바치고 말았어요. 이제 무대는 버리고 외국으로 갑시다. 돈은 내게 있으니 제발 이제 자신을 돌봐요. 아니, 안 돼요. 난 그럴 수 없어요. 내게 재능이 없다는 걸 난 믿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가야 돼요. 이제 슬픔도 고뇌도 당신에겐 충분해요. 가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동정과 사랑은 달라요. 동정 때문이라면 그건 모욕이에요. 당신은 정말 착하고 다시 볼 수 없는 좋은 친구지요. 하지만 나하고 있으면 당신은 죽고 말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망치고 있어요. 한참 동안 그녀는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날 설득했어요. 하지만 물론 다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나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그녀 발밑의 마룻바닥에 앉아서 말했지요. 당신을 두고는 어디로도 가지 않아요. 그럴 순 없어요.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난 그저 당신 곁에만 있을게요. 그녀는 다시 나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지 말아요. 억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녀가 어찌나 울던지. 오, 하느님. 그 사람도 울기 시작했다. 뺨을 타고 굴에 나룻으로 작은 눈물방울들이 방울방울 흘러들었다. 그는 젖은 뺨을 닦지도 않고 머리를 흔들더니 아주 힘겹게 말을 꺼냈다. 그 후로도 난 7년이나 그녀를 따라다녔지요. 마치 우리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 있어 우리들 팔을 꼭 잡고서 나를 비웃으며 그녀를 내게 보내주지 않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얼마나 참고 지내야 했던가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녀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나빠졌지요. 라리사는 무대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료들도 항상 그녀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곤 했지요. 그런데 갈수록 그게 더 심해졌어요. 그건 그녀가 그 당당한 태도를 버리고 그들에게 친하게 대하니까 더 그렇게 된 것이죠. 인생이란 그런 법이잖아요. 멀리 지내면 지낼수록 사람들이 더 잘해주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하는 불악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여자를 무릎에 앉히면 그 다음엔 목을 타고 오를 거다. 이런 말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물론 남자 배우들은 라리사를 아껴주었지만 여배우들은 질투하고 증오했지요. 거짓말이나 저주보다 쉬운 건 없지요. 전에는 라리사 주변에 사람이 모여드는 걸 막을 수가 없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머리가 좋다거나 뭘 잘 안다거나 하고 자랑하지 않았고 누구를 질투하는 법도 없었지요. 하지만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면 조금씩 자랑하거나 뽐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이를테면 어떤 도시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었다는 등 말입니다. 하지만 난 그런 성공을 거둔 적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물론 배우들도 그걸 알고 있었고 또 자신들 역시 그런 허풍을 떨기 좋아하면서도 다들 그녀를 비웃어댔어요.
그녀는 내가 준 선물들을 꺼내 보이며 그게 관객들이 준 거라고 말하기도 했죠. 모스크바에 초청을 받기도 했었다. 스탄이 슬라브스키가 직접 자기 극단에 초대했었다고 꾸며대기도 했죠. 물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결코 없었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성을 화려하게 드러내고 싶어 했고 교육받은 이력도 뽐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이상한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아주 작고 정확하게 깎아놓은 것 같은 사람이었고 너무 깨끗해서 러시아 사람 같지가 않았죠. 이상하게 재단된 양복을 입고 다녔는데 귀밑머리가 하얀데도 어린 소년 같았어요. 콜리아가 살아있어 그 나이였으면 꼭 그랬을 겁니다. 고슴도치처럼 머리를 깎고 다녔고 안경 너머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얌전한 눈으로는 미안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한 번은 라리사가 몸이 좋지 않았는데 그가 달려와서는 아예 진을 치고 매일 앉아있더군요. 난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슬픔으로 지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카로운 독설을 입에 달고 다닌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 말은 항상 불쾌하게 들렸지만 자신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모욕적이지는 않았어요. 라리사가 자신의 병세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당신에게도 슬픈 노추가 찾아온 것 같군요. 다른 이름을 몰라서 늙음의 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모두는 영웅이죠? 모두 죽을 운명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은 우울한 비극이에요. 사랑스러운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는 사랑에 대해 라리사가 모욕을 느낄 만한 말을 하기도 했지요. 여성에 대한 사랑은 신이 하신 일 중 참 슬픈 거죠. 신은 허무로부터 무로부터 멋진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지만 헛수고였던 겁니다. 그녀가 듣기에 모욕을 느낄 만한 말이라고 난 생각했지요. 그럼 그녀가 허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녀는 조금도 모욕을 느끼는 것 같지 않더군요. 그들은 저녁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곧 이들이 또 일을 벌이겠구나 하고 알아챘지요. 물론 그건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난 그녀의 사랑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의사가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전보다 더 친하게 지내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고 지내는 사이가 됐는데 그가 한 번은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내가 당신의 술을 마시고 당신의 여자에게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 여자는 내 것이 아니요. 자기 불행의 것이겠지. 그러자 그 사람은 나를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시 한 수를 읊었어요. 시로 말하기 좋아했거든요. 이런 시 알아요? 운명은 우리가 굴복하리라는 걸 느끼고는 더욱 강하게 우리를 짓누르네. 라리사가 당신과 잘 지내는 걸 알아요. 다행입니다. 당신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군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고 웃었지요. 그 사람은 술을 참 많이 마셨어요. 라리사는 정말 그 사람하고 잘 지냈어요. 떠들썩한 술판을 벌이는 일도 줄었고 집에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기는 일이 더 많아졌지요. 그녀와 의사의 대화는 정말로 의미 있고 심각했어요.
비록 신과 죽음과 사랑 같은 것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늘 하듯이 평범한 생각들을 늘어놓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대화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나는 무섭기까지 했어요. 아니,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지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랄까, 이미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그저 두 개의 목소리가 공허한 밤의 장막 속을 울리고 있는 것 같다거나 할까요?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다정하게 이야기했고 서로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지요. 의사는 인간의 삶이 목표물 없이 쏘아진 대포알의 궤적 같은 것이며 그 어떤 고귀한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지요. 이런 염세적인 말들은 콜리아를 떠올리게 했죠. 하지만 라리사는 인생에는 위대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여성뿐이다. 여성은 모든 희망과 욕망을, 심지어 죄악이라고 여겨지는 욕망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열정적으로 주장했지요. 나는 몇 가지 그녀의 주장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라리사의 굽힘 없는 당당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영원히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육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경험하지요. 그래서 세계의 힘을 새롭게 만드는 영원한 원천인 것입니다. 여성은 여성에 의해 훌륭한 사상들이 불타오르고 여성을 위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며 여성으로부터 모든 아름다움과 시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죠. 만일 여성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저 먹을 것만 생각하며 짐승처럼 살아갔을 겁니다. 이 세상에 여성보다 더 굳건하고 더 분명한 존재는 없어요. 여성을 제외하고 그 무엇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한 번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들은 항상 아버지들보다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건 어머니들에겐 삶이 계속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사는 웃으며 응수했죠. 짐승들은 여성들보다 더 편안하게 죽어갑니다. 이 점을 두고 그들은 서로 논쟁을 했어요. 때로 라리사의 영혼 속에 뭔가가 회오리처럼 솟아오르면 의사와 나는 마치 먼지처럼 날려가 버렸죠. 그런 일은 별다른 이유 없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벌어졌죠. 한 번은 우리 셋이 앉아 있었는데 라리사는 별 말이 없었지요. 내가 모스크바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범죄자와 여성들은 당신이 그들에 대해 생각만 하고 있을 때에도 그걸 들을 수 있지요. 그녀가 어찌나 화를 내던지 의사의 말에 활활 불이 붙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술잔치를 벌이고 침대에 드러누워 가슴에 병이 나버렸죠. 의사는 결핵으로 고생을 하다가 곧 스위스로 요양을 떠나버렸지요. 예, 그래서 다시 미친 듯한 생활이 시작됐어요. 라리사는 자신의 젊음을 뒤쫓으며 산에서 굴러내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많은 여자들이 그랬지요. 나이가 40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쿵 치면 그때부터 마지막 한철을 만난 것처럼 갑자기 정신없이 나돌면서 평생 먹어보지 못한 모든 것을
일년에 다 먹어치우려는 듯이 수치심도 잃고 날뛰는 겁니다. 라리사도 그랬어요. 전에는 경멸에 마지 않던 애송이들과 사팔뜨기 대학생들, 배우들까지 주변을 맴돌았고 모두들 몸이 닳아 끙끙거리며 비명을 질러댔죠. 한달 사이에 애인이 둘씩 되기도 했죠. 가벼운 풍자극 배우와 대학생 시인이 그들이었죠. 대학생 시인은 자칭 천재 시인이었는데 푸시킨이 되담한 미숙아였지요. 당연히 배우는 자신이 이겼다고 자랑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난 면도를 한 그의 낯짝을 한대 때려주고 5천 루블을 집어주었지요. 꺼져, 멍청한 놈. 칼루가로 가버려. 일부러 아주 험하고 외진 도시를 골랐는데도 떠나더라고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죠. 난 그녀 집에서 나와 밤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보석을 지키는 보초병이 되고자 했지만 내 보석은 도난당해 남의 손에 있었던 겁니다. 밤의 적막 속에서 쓰라린 분노와 슬픔이 가득한 가슴을 안고 걸어가면 행복도 없이 대답 없는 사랑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지요. 길가의 집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사랑을 나누고 있건만 나는 갈망으로 가득한 고독하고 처량한 모습이었지요. 얼마나 많은 밤을 그렇게 보냈었는지 제 그림자를 끌고 고독하게 달밤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라리사는 이제 어릿 광대극에까지 출연하기 시작했지요. 반라의 몸으로 다리와 가슴을 드러낸 채 무대를 돌아다녔지요. 나는 미칠 듯이 애원했습니다. 같이 외국으로 나갑시다. 하지만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난 스위스에 있는 의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도와줄 수 없느냐? 그녀 마음을 움직여달라고요. 하지만 그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답을 보내왔지요. 꼭 조롱하는 것 같기도 했고, 하여튼 나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더군요. 편지 말미에 쓰여있던 추신이 기억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말 같았지요. 레프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영혼의 개념은 지혜의 병이랍니다. 하지만 난 이렇게 말하겠어요. 사랑이란 상상의 병이라고. 가장 정상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토끼와 모르모트라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배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불쾌한 습관 같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았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꼭 상인들이 돈 자랑하듯이 그걸 뽐내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지니고 다니기 힘들어서 그런지 아무데나 그걸 흩뿌려 댄다는 겁니다. 이런 말 하기 미안합니다만 마치 농민들이 자기 몸의 일을 이리저리 옮겨대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난 생각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떤 생각들이 믿을 만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때로 사람에게 생각이란 말이죠. 개한테 던져준 빵 속에 든 바늘 같은 것이지요. 개가 빵을 꿀꺽 삼켜버린다면 괴로워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나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도요. 때로는 내가 남의 생각들을 먹고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생각이 없는 욕망으로 사는 겁니다. 지성이라는 따분한 선생이 보질레 이조트 첼라베크, 나란히 사람이 걸어간다 라고 부르면 학생은
보줄레 이조트 칠레베크 악 속에 사람이 걸어간다 라고 받아 쓰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학교에서 정말 그렇게 받아 쓰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이 바보야, 난 글쓰기를 가르치는데 넌 철학을 하고 있구나. 예, 라리사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죠. 나는 그걸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고상함과 그녀의 당당함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병에 걸린 거지가 돈 한 푼 달라고 손을 벌리는 것처럼 몸을 드러내고 무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망감으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심지어 그녀는 이제 내게까지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녀는 나를 안고 속삭였죠. 내가 당신을 먹어버렸죠. 페트루샤? 용서해요. 어서 내게 키스해줘요. 나는 키스를 했지요. 가슴이 무너지며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나는 어떻게든 그녀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입을 맞추었지요. 더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든 그녀를 끌어낼 수 있기만을 바라면서요. 그녀는 탐욕스러운 육체의 권력에 자기 영혼을 내던지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가슴 아파했어요. 얼굴은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사진 찍는 것도 전처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처녀처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하지만 이미 40을 넘은 나는 남성으로서의 힘도 녹슬고 말라가고 있었어요. 라리사의 욕정의 발작은 정말 기억하기 끔찍하고 부끄럽습니다. 오 하느님,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일이 어디까지란 말입니까? 그녀가 잠이 들면 난 앉아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속삭였지요. 이게 당신이요? 당신이란 말인가요? 그럴 때면 창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거나 거센 혹한이 밀려오거나 아니면 달이 푸르게 빛났지요. 모든 게 환하게 드러나는 달밤은 특히 견디기 힘들었지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말입니다. 그런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늘 명징한 생각들이 밀려왔지요. 꼭 저주라도 내린 듯이요. 내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슬픔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리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몰락한 느낌을 어떻게 견뎌내며 자기 영혼과 타협할 수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의 발 아래 엎드려 애원했어요. 같이 떠납시다.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술꾼을 술집에서 끌어낼 수 없듯이 그녀를 그 심연에서 극장에서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이제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웃어댔고 그녀도 물론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더욱 술을 마셔댔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영악함이 나타났지요.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 했고 옛날 성공했던 얘기들도 내게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나 혼자 그녀의 똑같은 말을 들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억나세요? 푸스코프에서. 아, 페트루샤. 헤르손에서는? 나는 그녀가 기뻐하도록 귀를 기울였고 없었던 일도 거짓으로 꾸며내게 되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내 목에 매달리며 말했지요. 오, 내 사랑, 당신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그래요, 사랑해요. 당신이 편안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람을 조롱하는 운명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건 대답 없는 사랑이지요. 물론 이 말은 의사를 두고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난 그녀가 의사를 사랑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만약 있었다면 그건 그녀 영혼의 마지막 남은 흔적, 꿈, 혼자 꾸며낸 것뿐이었죠. 44살 때 그녀는 심각한 심장 발작을 일으켰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더군요. 그래서 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외국으로 나가자고 설득했어요. 그녀는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우리는 바닷가의 산세바스티아노라는 작은 도시로 가서 조그만 집을 한 채 얻었어요. 산세바스티아노는 이탈리아의 나폴리 근교 베스비우스 화산 서부 경사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나는 집을 아주 아름답게 꾸몄어요. 예, 죽어가는 라리사를 위해서 말이죠. 지상의 끝에 있는 그곳은 참 좋았어요. 낯선 말을 쓰는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보다 언제나 더 좋은 법이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요. 다만 밤은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곳의 밤은 갑자기 찾아들었는데 태양이 대양 너머로 가라앉으면 그 즉시 산 너머에서 어둠이 둥실 떠오르며 땅과 바다를 짓누르는 것이었어요. 고요한 밤이면 별 아래 그 텅 빈 허공, 대양의 무한한 적막이 알 수 없는 막막함으로 날 짓눌렀습니다. 날 짓누르는 그런 막막함은 대양의 굉음과 절규하는 파도소리 역시 마찬가지였죠. 창문을 통해 바라보면 뭔가 시커먼 것이 해안으로 미끄러져 왔어요. 마치 하얀 갈기를 한 말떼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 말떼는 갑자기 미친 듯이 땅 위로 뛰어오르며 일격을 가합니다. 땅은 비명소리를 냈고 우리 집은 우르르 제 몸을 떨었고 모든 유리창이 일제히 흔들렸지요. 하지만 그런 움직임과 소음이 있는 밤은 그래도 나았죠. 밤의 고요함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 당시 나는 슬픔에 젖은 지구에 대한 콜리아의 말과 미안해하는 듯 하면서도 독설이 담긴 의사의 말을 떠올렸죠. 우리의 지구는 신의 이성에서 잊혀졌고 별들 가운데 잊혀졌다. 그래서 지구의 사람들은 고독하고 서로서로 낯선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하면 왜 사랑하는 여인이 필요한지 아주 분명해지지요. 함께 있어야 고독을 가장 잘 잊을 수 있다는 라리사의 말은 옳아요. 예, 바로 그런 밤이면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깊은 심연 속으로 무한히 깊어갔습니다. 나는 누워있거나 조용히 맨발로 내 방을 걸어다니거나 하면서 대양의 한숨소리 속에 혹시 라리사의 마지막 외침이 들려오지 않을까 하고 귀를 기울였지요. 아니, 혹시 벌써 비명을 질렀는데 내가 듣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방문을 열고 그녀가 숨을 쉬고 있는지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면 보통 그녀는 침대 등받이에 기대고 앉아 거품처럼 하얀 이불에 몸을 묶고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바닷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온순함과 우수에 젖어 있었지요. 영리한 그녀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은
입에 담지도 않았어요. 우수에 젖어 문연마루에 앉아 반은 죽은 상태로 숨을 몰아쉬며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는 내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라리사는 나를 부르기도 했지요. 페트루샤, 이리 오세요. 함께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기억나세요? 크루스크에서 날 얼마나 환대했었는지? 물론 나는 그녀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었지요. 당신 인생은 전부 대단했어요. 그녀가 피로해져서 침묵하면 나는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묶고 누워서 조용히 그녀에게 애원했지요. 당신은 나의 행복, 나의 생명입니다. 제발 죽지 말아요. 그녀는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오, 하느님, 당신 언제 이렇게 백발이 됐어요? 내 머리를 보고 그녀가 마음 아파한다는 걸 알고 나는 머리를 조금 염색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죠.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다니요. 나는 그렇게 영혼이 마비된 상태로 208일을 보냈고, 209일째 라리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테라스에서 고요하고 숨막히게 더운 날이었죠. 바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무렵, 그녀가 말하더군요. 오늘은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아요. 그리고 테라스로 나가 안락의자에 앉아 언제나처럼 말없이 공허한 바다의 소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호사 아그나타가 꽃 부케를 가져다 주자 그녀는 그 가녀린 손으로 그걸 매만져 보다가 거기에 얼굴을 묻었지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났는데 기우뚱하면서 난간을 붙잡더군요. 난 간신히 그녀를 붙잡아 부축했지요. 그 사람은 일어서서 환한 표정으로 주변을 돌아보았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페츠카 벽에 기대섰다. 그게 답니다. 그곳에서 산 밑에 있는 작은 공원 묘지에 그녀를 묻었지요. 행복하지 못했던 러시아로 데려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도 1년 반 정도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이곳은 내 영혼을 슬프게만 한 곳이니까요. 그는 나를 돌아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라리사를 동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한건 당신이 해달라고 해서예요. 동정이란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돌이나 마찬가지죠. 서로에 대해 귀먹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해요. 페츠카의 하얀 타일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 보였다. 특히 눈 밑이. 그는 눈을 감고 똑바로 서 있었다. 이 밤, 그는 더욱 가녀리게 마른 것 같았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 밝은 빛으로 빛났고, 피로한 가로등 불빛은 더 흐릿해졌다. 멀리서 종소리가 마치 청동 비둘기들이 구구거리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수도원 아침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였다. 그 사람은 내키지 않은 듯 조용히 말했다. 그뒤 어쩔 수 없이 나는 러시아로 돌아왔고, 이렇게 여기에 방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저 맞은편에 살았었고,
모든 것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의 초상화를 제작했고 그걸로 엽서로 만들어 팔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돈을 벌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저 그는 마르고 긴 팔을 뻗어 구석의 꽃병에 담긴 마른 꽃 부케를 가리켰다. 저 꽃다발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있던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다 죽었어요. 누가 석회수에다 씻으라고 알려줬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요. 레커를 입혔는데 그것도 소용없었고요. 자연스러운 형태만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는 구석의 탁자로 걸어가서 망가진 회갈색 꽃뭉치를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만져보았다. 그리고 공허하게 말했다. 꽃이 가루가 되어 부서져 내리는데도 그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된 감정에 사로잡혀 사랑하는 여배우에 대한 대답 없는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온 주인공은 자신의 사랑을 위해 전 재산과 일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오직 그녀 곁에 있기만을 원합니다. 그녀를 헌신적으로 돌보지만 한 번도 사랑의 대답을 들어보지 못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는 그녀가 활동하던 극장과 허름한 골목길의 먼지 낀 상점에서 그녀의 사진과 초상화를 팔며 여생을 보냅니다. 꽃이 가루가 되어 부서져 내리는데도 그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라고 말하는 그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편안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